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오늘은 매빅2 프로의 고질병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고질병, 사전적인 의미로는 오랫동안 앓고 있어 고치기 어려운 병, 그리고 오래되어 바로잡기 어려운 나쁜 버릇을 일컫는 말입니다. 특정 제품의 단점이나 하자에 대해서 말할 때도 쓰이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완벽해 보이는 매빅2의 고질병은 무엇일까요? 제가 매빅2 프로를 약 한 달 정도 운용하면서 겪었던 단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곡입니다. 매빅2 프로는 FOV, Field of View 기준의 약 77도 화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매빅2 프로를 구입해서 두세 번 정도 날려봤는데요. 느낀 점은 왜곡이 꽤 심하다는 겁니다. 기존에 매빅 프로가 78.8도였거든요, 화각이. 매빅 프로는 왜곡을 거의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매빅2 프로는 유독 어한 느낌의 왜곡이 좀 느껴집니다. 따라서 프리미어 프로 등에서 별도의 후보정 작업을 거쳐서 왜곡 보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화면 상단의 다리를 보시면 중앙 부분이 살짝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부분을 집중해서 봐주시고 이제 짐벌이 아래로 내려가면 자, 어떻게 보이시나요? 마치 다리가 경사가 진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왼쪽과 오른쪽 끝은 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가운데는 솟아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매빅2 프로에서 발생하는 왜곡 현상인데요. 갈수록 심해지죠. 이 모서리 쪽으로 갈수록 왜곡이 심해집니다. 네, 이 영상은 매빅 프로로 촬영한 영상이에요. 매빅 프로는 화각이 78.8도로 매빅 2 프로보다 약간 더 넓은데요. 왜곡이 느껴지나요? 네, 뭐 약간의 왜곡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앙 부분이나 영상의 끄트머리에서 볼록 튀어나와 있는 느낌이라든지 어떤 왜곡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네, 다음 영상은 방금 전 보신 매빅 프로의 영상과 마찬가지로 버드아이뷰로 촬영한 매빅 2 프로의 영상인데요. 오른쪽과 왼쪽 끝부분만 집중해서 보시면 울타리 펜스와 집이 휘어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되느냐면 지구본을 밑으로 돌리는 그런 느낌이죠. 이런 왜곡들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프리미어 프로 같은 별도의 프로그램에서 후보정을 해줘서 왜곡을 보정해줘야 합니다. 네, 왜곡을 보정한 영상입니다. 화각은 전보다 좀 더 좁아졌지만 영상을 보시면 중앙이 둥글게 튀어나와 보이고 가장자리가 둥글게 말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은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후보정을 해서 이 왜곡을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단점이 매빅2 프로의 첫 번째 고질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은 모든 기종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몇몇 기종에서 발견되는 고질병인데요. 저도 당첨됐습니다. 바로 수평선 에러입니다. 제가 이걸 처음부터 발견한 건 아니고 몇 차례 촬영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좀 인터넷 검색하다가 알아냈어요. 영상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눈치채셨나요? 미처 눈치를 채지 못한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가장 티가 많이 난 두 부분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화면이 기울었다가 다시 반대로 돌아오는 그런 에러가 보이죠? 이거는 바람이 강하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매빅2 프로의 짐벌 문제라고 하는데요. 제 경험상 전진 기동할 때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측면 기동을 할 때 수평이 기울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이거 FPV 모드로 놓은 거 아니냐, 팔로우 모드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팔로우 모드로 놓은 거 두 번, 세 번 확인했고요. 짐벌 캘리브레이션도 했습니다. 뭐 모든 건 다 해봤어요. 근데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다음 영상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맑고 고요한 날 천천히 기동하면서 공산성 앞에 있는 철교를 촬영한 건데요. 네, 드론이 측면 기동을 하면서 화면이 기울어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구글링을 좀 해보니까 해외에도 같은 증상을 겪는 유저분들이 꽤 계셨고요. DJI 측에서 모두 무상 교체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본사로 홍콩으로 보내서 교체물을 받는 것 같아요. 아, 저도 얼른 이제 DJI 홍대에 접수를 해서 수리나 교체를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짐벌이 튕기는 오류도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핫셀블라드 카메라와 1인치 센서로 인해서 카메라의 크기가 커진 만큼 짐벌 모터 쪽에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매빅2 프로에서 발생하는 고질병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매빅2 프로가 정말 좋은 드론인데, 아, 역시 완벽한 드론은 아닌 것 같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매빅2 유저분들 중에 영상에 나온 에러를 겪어보신 분들은 얼른 수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